르완다가 정말 제주도하고 비슷한 역사도. 이렇게 그 아픔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가폭력이나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대화하면서 아픔을 나누는 모습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두 편이 관객과 만납니다. 먼저 제주 4.3 사건 76주년을 맞는 오는 3일 개봉하는 영화 그날의 딸들인데요.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가족 딸 양경인과 아프리카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 유가족 파치스의 이야기고요. 영화는 제주 4.3 사건과 르완다 대학살의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두 사람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우리 애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죽었는지는 알아야지 포기하고 장례를 치를 거 아니에요. 지난달 27일 개봉한 장민경 감독의 세월 라이프 고즈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유경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유가족 황명일, 시랜드 수련원 화재 참사 유가족 고석의 이야기고요. 피해자들의 만남을 조명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야말로 참사의 재발을 막는 길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연애 플러스였습니다.